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비 코칭 연구소 대표 신경화입니다. 네. 늘비 코칭 연구소에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저희 코칭 뭐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칭은 1대1 코칭이나 아니면은 기업 코칭이나 뭐글 코칭 이런 거다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이제 강점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또 인증을 받고 해서 포함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강점 코칭만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코칭도 이제 다 하시는데, 이번 책은 이제 강점에 대한 책을 쓰신 거죠? 네네, 네. 라이프 코칭, 또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코칭 이런 거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을 내시게 된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강점을 알고 보니 강점을 이제 활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 분들이 이제 요즘에 특히나 뭐 경제적 자유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어떤 성과들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낼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코칭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같이 내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강점 코칭이란 결국 강점이라는 툴을 기반으로 그 사람을 코칭을 해주는 거잖아요. 작가님께서는 뭐 기존에 다른 코칭을 해보셨고 다른 툴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강점이라는 툴을 또 다시 뭐 배우고 교육받으시고 활용하셔서 코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강점 코칭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이제 발현을 해서 강점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삶의 성과를 내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칭은 전체적인 이제 라이프나 뭐 이런 뭐 비즈니스나 뭐 전체적인 코칭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강점은 본인의 강점을 찾아주는 거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강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좀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이제 코칭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는 코칭이 될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코칭을 하실 때, 특히 이제 강점 코칭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뭘 가장 뭐 고민을 하고 뭘 궁금해 하세요? 일단 만나보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본인 스스로도 너무 모른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는 강점이 없는 것 같다. 맞아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본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강점 코칭을 받으면은 그 내가 좋아하는 게 명확하게 뭔지가 딱 와닿나요? 이뭐 진단지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저랑 이제 풀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예,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게 이제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꽃을 좋아한다, 뭐 돈을 좋아한다 이런 거랑 내가 뭐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 뭐 아니면 난 혼자 있길 좋아한다 이런 거는 같은 좋아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작가님이 그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준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뭐 이분의 좋아하는 걸 찾는다기보다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좀더 구체적으로 그 전에 이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본인들이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런 거 찾을 때 일주일 정도 아예 시간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방이나 어떤 이런 데 전지를 붙여놓고 자기가 좋아했던 또는 뭐 잘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했던 뭐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뭐 포스트잇으로 붙여 보도록 또 이렇게 실습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종이들이 붙잖아요. 포스트잇이. 그러면은 이게 그룹으로 묶어져요. 아, 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또는 어떤 뭐 기획이나 뭐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묶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찾아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뭐 사람을 좋아하는 일을 뭐 좋아한 걸그 나왔다 하면은 이제 그쪽과 관련된 분야에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코칭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예, 나중에 이제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은 네. 내가 어떤 방향의 일들을 잘할 수 있는지가 이제 나와지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내 재능을 활용해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동물을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찾아졌다라고 네. 하면은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동물 관련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럼 작가님은 사람들이 강점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게 저도 이제 네.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이제 또 배워진 것들도 있는데 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나한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들이 뭐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또 양치질을 한다거나 할 때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두 손 중에 오른손을 내밀어야지 라는 생각 없이 그쵸. 그냥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 재능이나 강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 뭐 드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이런 게 자기의 재능이고 강점이 되는 거라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재능이라는 생각조차를 하지를 않고 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은 찾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 장점이 뭔지 네. 뭐 재능이 뭔지 이런 거 모른다.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제가 모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네. 제가 찾아드릴게요. 옆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인이 인식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네. 너무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교육 제도 자체가 이제 평균점으로 이제 순위를 매기는 네, 맞아요. 또는 평가하는 이런 제도에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수학이 뭐 95점, 또 그다음에 뭐 국어가 70점, 뭐 영어가 35점, 뭐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할 때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이거를, 네. 사실은 수학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재능이 있는 학생일 텐데, 그걸로만 이제 어떤 상위 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 재능을 살리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네. 활용을 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점수를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잘하는 수학보다는 항상 못하는 영어에 집중하고 나는 항상 못한다는 인식들을 좀 하게 되고 네. 못하는 걸 끌어올린다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강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차지하고 항상 약점에 집중하는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평가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약점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고요. 그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고 해요. 사회에서도 평가를 못 받거나 할 때 내 강점을 활용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약점을 어떻게서든지 끌어올려야지 또는 이것 때문에 내가 평가를 못 받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강점이라는 거에 인식을 그동안은 못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강점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걸 또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활용도 못하고 중요성도 모르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점 기반 사회에 살고 있는 거네요. 약점을 어떻게 메꾸고 보완하고 이쪽으로만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거지 이게 조금 강점 기반은 완전히 약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에 투자해서 네네.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의 그런 강점을 좀 알 수 있는 뭐 힌트? 뭐 방법들이 있나요, 좀? 네, 첫 번째는 네. 그 개인적으로나 또는 업무적으로 자기가 했던 성공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행사 같은 걸 굉장히 성공했다. 네. 뭐라고 하면은 행사에서 또 어떤 부분을 내가 성공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그 행사를 기획하는 거를 내가 뭐 잘했었는지 네. 아니면은 또 사람들을 이용한 또 활용한 사람들을 활용한 뭐 이런 것들을 잘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본인 장점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들을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봐주시는 것들이 진짜 내 재능이거나 강점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세 번째는 좀 본인이 좀 이렇게 몰입했던 경험들 네. 어떤 게 있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떤 분은 그 블록놀이 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셨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거를 뭐 몇 시간이고 이제 하셨었는데 예를 들면 이분은
블록 한 상자를 받으면 이거를 그 설명서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블로그 만들어서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이런 분은 약간 창의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재능이 있는 분.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똑같은 블록 놀이여도 나는 설명서인 대로 이제 완벽하게 맞춰서 딱 그 마무리했을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완성이나 또 네. 완벽이나 이런 거에 재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의 강점을 이제부터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차피 부모님들을 통해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네. 강점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찾는 것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성과를 낸 거와 상관없이 네. 내가 이 일을 하면 굉장히 가슴 뛰게 벅차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찾아보시면 네. 그 힌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 사람의 강점을 뭐 좀 진단할 때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다 물어보시는 건가요, 일일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좀 드리고 네. 한 번씩 찾아보시도록 하는 거고요. 강점이 어차피 진단으로만 알 수는 없어요. 다. 네. 예, 결국에는 본인 속에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진단지와 또는 저희 코칭과 네. 겸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강점을 본인이 찾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제 코치님들의 역할은 어떤 걸 도와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진단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 진단지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지 네. 또 이런 재능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잘 사용하지 네. 못했던 이유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그 강점과 태도 관계가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은 이 강점과 태도 관계 어떤 관계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 태도는 네. 막 직접적인 성과를 막 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내 강점을 잘 발현하게도 만들어주고 반짝반짝 네. 더 빛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걸 잘 못했을 때 굉장히 무력화시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 강점이 정말 많아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어떤 남자 직원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네. 책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그거는 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책임감은 기본적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락 이상은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결정적으로 저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표현에 재능이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표현의 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태도 부분을 이제 한번 봤더니 자신감이 전혀 없으셨어요. 또 용기나 네네. 또 자기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없으셨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계셔도 이걸 발현을 못하는 거고요. 태도 중에 또 긍정 뭐 이런 태도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긍정이 굉장히 낮은 분이라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태도 부분은 이제 과락 이상 정도로 항상 네.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강점을 내 강점을 더 빛나게도 만들고 또는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활용을 못하는 네. 뭐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태도는 조금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가님 실제 이제 그 코칭했던 사례들 중에서 좀 이제 코칭을 받아서 강점을 발견하고 삶이 좀 급변하게 변한 뭐 드라마틱하게 변한 뭐 이런 사례들도 있나요 혹시? 저번에 한번 네. 어떤 팀장님이 계셨는데요. 네. 이분은 본인의 강점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조정하고 네. 뭐 조율하고 네. 이러는 것들이 강점인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 그 팀원들이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이었었대요. 네.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딱 발견했을 때 본인이 이 일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이제 그 팀원들한테 이렇게 일을 배정해주고 이런 거에 또 굉장히 기쁨을 느끼셨었다고 해요. 근데 팀원들도 와 우리 팀장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사원들이 조금 일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된 다음에는 굳이 자기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이 너무 재미없었대요. 근데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랑 코칭하면서 아 내가 그때 왜 일이 재미없었는지 알겠다. 그런 것들을 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퇴사하신 후에 나중에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걸 또 만드셨거든요. 근데 독서 모임 하실 때도 이제 이 강점을 이용해서 독서 모임을 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독서 모임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독서 모임을 하라. 그래서 그 이번 달은 예를 들면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뭐 다음 달에는 뭐 목표에 대한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는 그 강점을 알고 나서는 걱정이 없어졌대요.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자기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결하거나 또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는 그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저도 처음 들어봤던 표현이고 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바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강점에 대해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니까 잘 알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뭐 강점 진단 검사 뭐 이런 거를 할 기회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이 강점 진단 검사 혹은 뭐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이 삶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본인이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또 꼭 종교적인 것이 아니어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인생을 보면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10대에 그거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같이 거의 은퇴 무렵에 그냥 일반적인 생활만 하다가 이제 은퇴 무렵에 다음에 내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걸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가 사실은 그 재능이고 강점이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야지만 그 의미 있는 삶 또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강점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강점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과 실제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일치도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코칭을 드릴 때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저도 이제 사람들의 뭐 개별화된 이런 특징들을 보는 것들은 그 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진단지에 나온 것 중에 몇 프로는 제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지는 조금 보조적인 역할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정말 그 재능들을 조합했을 때 나는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거에는 진단지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는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좀 받으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나요? 지금 본인들 진단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본인 일에 만족하고 성과를 내고 이러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면 그분들은 인식하지 못하셨지만 이미 본인의 재능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재능을 또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알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이제 많은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어떤 자유라든지 이런 좀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그럴 때는 조금 진단지를 또 받아보시고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본인의 방향이나 이런 거 설정하실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의 강점과 맞지 않는 일을 할 경우에 뭐 나타나는 뭐 현상이나 뭐 진상 같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동기부여가 네. 굉장히 강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 재능이. 네. 또 그다음에 사람들과 이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IT업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혀 이제 사람과 이렇게 관계된 일들을 안 하시고 네. 할 수 없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왜 그러느냐 네. 본업에 충실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일에서도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강점 진단지를 통해서 내가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재능이구나, 네. 내 강점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때, 네. 일에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활용하거나 하는 점들로, 또 본인 업에서도 네. 조금 더 시너지를 내는 뭐 부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법들이 혹시 남들이 좋아하는 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네.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방법들을 또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이제 나다운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해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강점을 한번 거기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대한 나의 발견의 저자 신경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